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TV, 임선식당TV, 미디어워치, 인사이트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좌우중도 합작 토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 대표님, 시사폭격, 맹렬히 최태원과 한동훈 폭격하고 오시던데요? 방 폭격하고 오셨죠? 네, 아주 강한 폭격을 하시니까 조금 쉬시고, 임선 소장님 아침에 서울에서 또 상을 줬던데, 이번에는 그래도 칭찬사, 전두환 손자는 의미가 있다. 진정성 있어 보인다. 그분이 1등 했던데요. 제가 잠깐 그 뒷부분을 좀 봤어요. 그 사람 1등 했나? 예, 전우원 씨가 1등 했습니다. 예. 아, 비몽사몽이었나요?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본인이 상을 줘놓고도 남태우 배우도 날아가고 인생 단독 진행하더니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이제 어제 오늘도 이제 감콩말콩 약간 기억이 안 아니, 나면 알코올성 치매인가 봐. 그니까 그게, 아니, 술 끊으셨잖아요. 네. 술 끊고, 심야식당이란 걸 지금 열어서 벌써 세번 방송했는데, 제가 그 유심히 보니까 놀라운 게, 어떻게 된게 우리 스튜디오 방송보다 심야식당 훨씬 그게 많이 더 많이 봅니까? 봤어. 아무 어? 얘기도 안 하는데. 어허, 이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임세은 식당은 내용보다는 임세은 소장님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히 인사부터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좋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벗고 싶었더라고요, 여의도에. 예. 그래서 이제 꽃놀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네. 벤 대표님 닮았고 인사를 인사를 짧게 하기로 한 짧게, 거죠? 네. 예. 자, 벤 대표님께서도 뭐 간단히 그래도 네, 제가 인사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막그 김성환 김성환이가 실장이 그만둬가지고 그만두고, 아니, 그 그만두자마자 또 바로 후임자가 임명을 했는데, 아, 바로 임명됐어요?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을 했다 그래서, 아니, 저 미국 대사를 하나 새로 임명하려면은 예. 그쪽에 아그레만 받고 또 엄청 오래 오래 걸리는데, 걸리죠. 보통 그래서 주미대사는 바꾸는 한번안 아, 바꾸죠. 그러니까, 저걸 갑자기 안보실장 국내 자리를 가지고 주미대사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또 바로 지금 거의 1시간도 안 됐어, 30분 만에. 저런 인사를 또 쳐봐가지고. 아니 근데 그럼 미국 대사 누가 하나? 이게 인사검증 앞으로 이제 안보실장 없어? 인사검증해야 될 공석으로 텐데. 오랫동안 하는 거죠. 이게 안보실장이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한달 정도 최고위직이죠, 걸리거든요. 한 최고위직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인사검증도 없이 하기 힘든가?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이제 요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안 막내.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권이 총체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든지, 뭐, 체면, 뭐, 품격 다 망가뜨리는데,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나 한국이 가장 중요한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날리는 경우는, 일본 정상회담 앞두고 의전비서관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건 안에서 지금 뭔가 안에서 걸림투쟁이 있는 것 같은. 엄청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 방송으로 들어보니까 뭐 난리가 났다더라라는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에 난리가 났다.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김태우하고 알력설. 그다음에 뭔가 큰 실수해서 윤석열이 또 경로설. 근데 그게 왜 비서관이 잘못했는데 안보실장이 밀려나냐? 그래서 잘못은 윤석열 김건희 측근이 했는데 책임은 뭐 김성환한테 저기 뒤집어씌웠다는 설. 이 막 분분하대요, 이게 지금. 그래도 이제 외교 전문가였잖아요? 이른바 늘공들이었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근데 너무 과하게 김건희 쪽에서 이번에 뭐 순방이나 이런 외교 관련해서 과하게 개입하고 이상하고 촌스러운 일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안에서 내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뭐 아침에 소리소리에서는 임세훈 소장님은 재밌는 음모설을 제기하셨잖아요. 김건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누가 감히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를 불러가지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는 찌그러지게 생겼다. 왜냐면 아무리 지를 돋보이려고 해도 그 블랙핑크나 레이디 가가가 떠버리면 자기가 죽는다. 그건 어디서 들은 그냥 음모설인가요?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아닌데 그 지금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보면은 질 바이든 여사가 만찬의 공연을 기획을 해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국 보고 블랙핑크를 잡아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잡아와. 한국에서 다섯 번을 무시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왔다 그러는데, 첫째로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 미국 측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가수를 또 상대적으로 찍어서 저 사람 데려와라. 네. 하여튼 그쵸. 그 사례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오신 김에 혹시 내가 한국 누구의 팬이니? 그분들이 뭐 축하 공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 뭘
지금 그것보다 훨씬 과하게 필리핀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아 그리고 저 미국 가수라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뭐 백악관 가서 설쳐대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예. 이게 그 권력이랑 빌붙는 게 그렇게 수익과 직결되지도 않고 아 안티 엄청 생기죠. 네, 잘못하면 큰일 나서 특히 저기... 바이든 지금 인기도 없는데 네. 지금 트럼프하고 내전 중인데 거기는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 가서 그 별로도 안 좋은데 그거를 영부인이 직접 그 레이디 가가한테 전화해서 너희 블랙핑크랑 할 거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한국에 전했다 네. 아니 한국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미 영부인이 잡아오라면 잡아갔겠죠. 블랙핑크 당연히 네. 좋다고 그걸 다섯 번을 무시했다고 누가 한국에서 누가 그 무시하시는 사람은 김건희 그러면 임승 소장님 음모론이 힘을 얻게 되는데요. 뭐 블랙 뭐 바이틀 바이든이 갑자기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를 내가 했는데 나를 안 만나고 내가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 뭐 바로 이렇게 시작 좀 했고요. 잠시 좀 이렇게 정리 좀 합니다. 지금 안진걸 TV 임세은식당 TV, 미디어워치 TV 우리 3자가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임세은 소장님 임세은식당을 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식당이 대박났기 때문에요. 같이 틀고 있고 또 우리 미디어워치나 안진걸 TV, 임세은식당 TV는 좌우중도합작에 이렇게 함께하는 좀 작지만 강한 유튜브를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원래 이제 우이종 TV, 인사이트 TV랑도 같이 있는 우이종 TV가 지금 수익이 정지되어 있어서 같이 안 하고 인사이트 TV 이번에 구독자 2만 명 돌파해서 제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인사이트 TV는 자동답자 방송도 하고 집회도 같이 하면서 인지도가 늘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답자의 또 성과입니다. 이렇게 제가 2만 명, 10만 명 늘어나니까 나는 오히려 정반대가 아닐까. 김건희 쪽에서 블랙핑크와 네. 레이디 가가를 하자. 섭외하자. 미국 쪽에다 얘기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얘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한테 얘기 못 했겠지.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블랙핑크하고 저 레이가 하자고 질발한테 얘기해봐. 얘기를 못 했겠지 사람들이. 너무 후지잖아, 근데 그 발상이. 되게 아 이거 되게 이제 좀 클래식한 사람들을 불러요 만찬 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연료를 감당을 못 해. 예. 대중 가수들은. 예. 누구 돈을 줄 거야 저 사람들 출연료를. 예. 한국이나 그냥 중급에서 데려오지. 저거 누가 저거 감당할 거야 저거. 그리고 역대 정상회담에서 아니면 유엔 관련 행사 같은 때 BTS 같은 유엔의 행사도 있는 김에 같이 동서하는. 내가 할 때는 공연을 정상회담에서 공연을 하는 거. 공연은 너무 돈이 많이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우호친선의 날 같은 거면 모를까. 지금은 한반도 정세가 너무 엄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뭐 뜯어먹을 곳으로 지금 현황이 되어 있을 거고 윤석열 가가지고 미국 일본에 뭐 앞잡이처럼 뭐라도 지도 하나 받아낸 것처럼 하려고 또는 뭐 이러면 베인 대표님도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을 상대로 한 뭔가 강한 바이든의 말 뭐 저기 해각삼 아니 그걸 뭐라 하죠 확장 억제 전략을 뭐 하나 받아내려고 막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 텐데 야,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게 아마 저게 바이든 쪽의 구상이면요. 저게 미국 언론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미국은 안 나오고 있어 저거.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는 한국 언론만 나오고 있거든요. 저거. 예, 그 우리 안진걸 TV의 내조님께서 소장님께서 김남국 의원님께 한동훈의 태블릿관에서 물어보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남국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전화로 요청을 했더니 좀 더 공부하고 행동하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런 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임세은 식당 TV 많이 도와준 자원봉사하시는 건진사이다 TV님이 좌우 중도합작계 안정권 건사입니다고 2만 원의 슈퍼챗을 안진걸 TV에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조님도 슈퍼챗 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약속한 대로 여러분 우리 임세은 소장과 안진걸은 배인 대표님 좌우 중도합작 운동의 약속대로 자 이재명 대표님께 책 전달하면서 태블릿 PC2를 유심히 바라는 전을 반드시 했고 실제 제 앞에서 한 5분간 이렇게 일단 시간 나는 보셨고요. 두 번째 김남국 의원 등 법사위 의원들 만나면 한동훈에 꼭 이 질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했고 변희재 대표님은 병강세에서 김우겸 의원 왔을 때 예, 부탁을 했죠. 전달했죠. 전달했고 예, 김우겸 의원도 예. 막 확답은 안 했지만 검토해보겠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민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물어보면 혹시 퇴진이나 탄핵에 역행할까 봐 이렇게 너무 주눅이 들어 있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진 탄핵은 퇴진 탄핵대로 정당화 주장하면서 윤석열 한동훈이 네가 옛날에 이런 수사도 약간 조작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냐 이상하다라고 물어보면 되는 건데 왜 답을 안 하냐 빈 대표님. 일단 많이 알려놨거죠. 네. 손혜원 씨도 또 자기 아는 사람들 연애해놔서 이게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한동훈 탄핵되는 과정에서 그리스 전면에 붙게 되면은 무기를 이제 들게 될 거라고 봐요. 예, 예. 맞습니다. 많이 알려놨기 때문에 예. 한동훈 탄핵은 뭐 저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봤습니다. 10포기에서도 예. 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스픽스에서 끝장 토론도 하셨던데 예. 한동훈 탄핵으로 예.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배인 대표님이 탄핵이나 강력한 예. 비판 필요하다는 거하고 뭐, 한동훈 얘기는 이제 우리 또 있으니까 뒤에 예. 외교 얘기는 좀 마무리 더 마무리하시죠. 이게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김성환 그 사실 무근이다 그만둔다는 거 그래서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까지도 이야기했고 그것까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이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조중동이 보도는 다 맞은 거야 지금 뭐 근데 조중동이 대통령실을 손바닥으로 보면서 예. 다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누가 믿냐고 실장이 얘기하는 걸 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실세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주 60시간으로 하자. 지가 69시간 밀어붙이다가 남탓하면서 마치 우체탄하면서 그럼 주 60시간으로 한다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개인 의견이다. 아니 어떻게 정책이 개인 의견이 돼요? 정책이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그 문재인 개인 의견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저희가 그건, 바깥에 나오는 네. 내용은 전부 다 안에서 다 합의가 되고 조정된 내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보이스여야지 다른 얘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그건 대통령 개인 얘기라고 반박하는 것도 못 봤잖아요. 하극상이지 그거는. 근데 베니 대표님 해석은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지가 고위 관계자로 지금 혼나가지고 누군가 혼나가지고 너의 60시간이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천공이나 건지나 김건희 혼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수정할게요. 하고 지가 나 대통령 고위 관계자인데 그 대통령 개인 의견이야. 이런 설을 제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 둘 중에 하나 같아. 내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니까 그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갑자기 나경원이한테 남자 대통령이 큰 애정이 있다고 이상한 표현을 쓰진 않나. 그래서 지금 아니야. 그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 미국 가기 전에 이른바 주미대사에서 다 일했는데 또 주미대사를 그러면 지금 이제 내일 불러온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인사검증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 임명이 되는데. 아 발표를 했어요. 한 달 정도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정을 이미 해놓은 거죠. 뭔가 그러니까 암투 속에서 내정이 상당히 되어 있었고 바로 발표를 하고 한미회담 앞두고 안보실장도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미대사는 그러니까 없어도 되나? 그 의전비서관은 없어도 되나? 지금 그로 의전비서관 아직 선임됐다는 못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백이 많아. 김건희하고 안력 속에서 의전비서관도 날라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종의 행정관 김건희 앞잡이 행정관들이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비서관도 날리고 안보실장도 날린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잖아요. 네. 뭐 김태우 정도 끼고 지금 이게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네. 네. 아무튼 여러분 나라와 국민과 경제가 민생이 나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한 얼마 남았죠? 지금 한 20일 남았나? 4월 G7도 있고 아니 4월 20일 한미정상회담 4월이고 G7은 5월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조태용 주민대사 한국으로 네.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당장? 어? 그런 거죠. 보통은 주미대사가 거기서 거기 다 주미대사 다 해야 되는데 네, BH 의전실이랑 그 총괄하잖아요. 거기서 사전 답사 다 하고 뭐 1분 1초로 다 짜고 그러니까 뭐 그냥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니 아무리 살았어도 한미정상 갔다 근데 주미대사를 뺀다고? 보통은 그렇게 가면 그 대사관에서 이런 거 의전 같은 거 하거든요. 대사관 가야지. 그 빠지고가지고 현장 특기가 안 되니까 주미대사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네. 그 외교 라인들의 이 혼란 때문에 나는 이번에 그 일본 교과서 검증권도 이 외교라는 혼란 때문에 벌어진다고 보는데 저거는 매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윤석열이 3월 15일 날 가서 그 거의 뭐 스트립쇼를 한 거지. 다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기시다가 답방에서 7월 달에 뭘 보여줄 거라 해놨는데 그 2주 뒤에 이미 일본 교과서 검증 결과가 발표될 게 이미 예고가 돼 있는데 네. 그럼 가서 이 교과서 문제를 윤석열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몰랐겠지. 몰랐으니까 저 수조를 했겠죠. 말 안 해줬겠죠. 안 해줬겠지. 요구만 하고. 몰라 근데. 아,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지. 그 자가 뭐 네. 일본어를 뭘 알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해줬나 보죠. 술 먹으면서도 말 안 해주고 술 먹으면서도 독도하고 이안바하고 이게 터진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는 하고 그건 네, 이야기 안 해요. 3월 말에 이거 일본에서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미 3월 초에 이렇게 난다고 보도가 돼 있었던 한국 언론에서. 네.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짓을 했겠냐고 일본 가서. 아니 이게 안 해준 거야 외교 라인이. 네. 2주 뒤로 터진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본 갔다 와서 여론 안 좋으니까 국무회의 때 43분 떠들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우매한 이 낡은 과거에 사로잡힌 국민들아 우린 미래로 간다. 그렇게 떠들었잖아 잘났다고. 근데 오늘 대통령실 발표 더 이상 양보 안 하겠다. 뭐 다 양보 다 해놓고 뭘 안 해. 뭘 얼마 더 아니, 맞길래. 일주일 전만 해도 미래로 간다며 과거 다 놓고. 아니 그리고 독도같이 중대하고 영토주권과 대침략과 관련된 상징적인 문제인데 처음에는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뭐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나서잖아요 보통은. 근데 부처가 알아서 대응한다. 대응 안 한단 말이야 다름없잖아요 대통령실은. 부처가 알아서 해라. 애교부가 적당히 거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항의하는 쇼만 해라 이런 거였죠.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항의하는 척 하는 거죠. 방통 DPD님이 올린 거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비서관도 교체가 됐어요. 네, 우정비서관, 네. 외교비서관 안 보셨죠? 네. 난리통이 났던 거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 그 와중에 지금 일본 외교는 대형 사고가 터졌고 네. 미국 외교를 앞두고 이제 주변 대사까지 흔들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자, 그 와중에도 우리 미디어치에 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우리 인사이트 TV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임세은식당 아, 임세은식당 100여 명 가까운 분들 들어와 계세요. 60명. 100여 명, 반올림 해드려야죠. 반올림. 일단 그, 지금 국회에 국정조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성환이고 뭐고 그 사표 쓴 사람들 다 불러가야 돼요. 아, 뭔가 근데 지금 이 김성환도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니들 알아서 나 없이 잘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나갈 때 말하는 게. 아니, 지금 이 앞두고 4월 지금 정상회담 며칠이냐면요. 4월 26일이에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기분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네. 대통령실의 알력 다툼이 타다하다라고 이제 비판한 거예요. 곧 폭로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이 알력 다툼은 거의 홍보 라인하고 정무 라인에서 벌어지지 외교 라인에서 그렇게 벌어진 적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외교 라인은 대통령 방향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대통령과 다른 노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노선 싸움이 벌어지겠냐고. 그리고 김성환이나 김태호나 무슨 노선 차이가 내가 알기로 없어. 이 사람들은. 네. 그럼 딴 걸로 벌어졌죠. 이거는. 딴 걸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분석 중에 뭐냐면 김태호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교비서관과 함께. 김태호가 너무 내부를 많이 장악하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딱 붙어있으니까 안보실장을 날리는 걸 했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진짜 별설이 다 나온다. 비서관 잘못이 있으니까 어떤 행정관 잘못하면 보통 비서관까지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책임을. 근데 실세 비서관 그 다음에 딱 유착되는 비서관 말고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보실장 날린다 이런 설도 있어요. 어떻게 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임세은식당 TV에 차근차근님께서 저로 삼행시를 지어줬는데 안 안진걸 소장님 진짜 팬입니다. 걸크루시 임세은님께 전해주세요. 제 팬이 아니라 결국 임세은 소장 팬이었네. 속았네. 결국 일단은 저 무슨 엄청난 무슨 보고 누락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뭔지는 밝혀져야죠. 네. 그게 진짜 블랙핑크인지 뭔지. 그 정도로 보고 뭔가 그건 너무 경미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일본 관련해서 뭐 독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질하자는 인간은 저 교과서 일본 교과서 얘기 안 해준 애들 예. 그 사람들 경질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최소한 기시다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동하는 공간이든 디플이든 독도랑 이한부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만들 예방을 못한 했거나 아니면 그걸 알고 대통령한테 반박하게 하거나 그런 그냥 예 쏘쏘하고 와버리게 하는 자들인데 그걸 윤석열 날렸을 것 같지는 않고. 청와대 부대민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내피셜 한번 발휘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뭐
왜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 안보 실장이 차례로 날아가며 스페이스에 가시면 보수 농객들도 자주 만나잖아요. 신인 어제도 불교 방송에서 보수 농객하고 토론하신 것 같던데 아침에 예. 곽관용. 곽관용 씨, 신인규 씨, 그다음 장성철 씨 자주 만나잖아요. 거긴 보수 참칭 패널들이라 안에 아니 내부가 별로 진짜 찐팬은 없더라고요. 있잖아요. TV조선에서 민영삼 씨하고도 친하잖아요. 민영삼 아저씨한테 물어볼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방송 전에 물어봤어야죠. 지금 수천 명이 돌아와 계시는데 우리 애청자들한테 하나라도 저는 정보를 주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데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우리가 변희재 대표님이랑 황희원 대표님이랑 회의합니다. 이거 살짝만 보내면 SK로부터 드디어 공문이 왔습니다. 미디어치가 문의할 때 쌩깠던 이들이 그래도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 기동연대가 강력히 촉구를 하니까 답은 왔습니다. 뭐 답은 형편없지만 어쨌든 답이 왔다는 건 의미가 있고 일단 문서 뭐 봤으니까. 물고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고 이거 늘어지면 오늘 되니까. 저녁에 변 대표님 노영의 디노쇼가 9시 끝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스픽스에 가서 기다려서 요 중대한 회신이 왔기 때문에 회의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 대표 팬들은 또 7시 전에 끝내서 빨리 노디쇼에 피곤하지 않게 가라고 하도 저한테 호소를 하시니 6시 한 55분까지 일단 목표를 해보고. 자. 한동훈 아까 아니, SK 시사폭격에서 그냥 최태원을 엄청 폭격하고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오늘 주제, 아니, 저는 정말 너무 다 떠나가지고, 네티즌, 부산의 한 가난한 여성을 형사고소도 모자라서 3,100원, 3천만 100원. 100원은 또 뭐예요? 그게 MBC 뉴스에서 대석특급이 된 거예요. 3천만 원까지는 소액 심판이 돼요. 판결문이 없거나 재판도 안 하고 비교적 빨리 끝내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도 없이 그냥 대응할 수가 있어요. 뭐 의견서라든지 아 저는 뭐 이러이러해서 했고 뭐 약간 뉘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내용은 과하면 근데 이건 정식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도 해야 돼 잘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그래서 만만치 MBC가 않은데. 이건 너무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양희삼 목사님, 안중근 TV 이런 데 도와달라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이재일 변호사님이나 강용기 변호사 여러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 변희 대표님이 SK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당연히 원래 민생경제연구소 저희는 억울한 분이 연락 오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공익변론을 해드립니다. 무료변론을 해드립니다. 몇분 저희가 벌써 해드렸는데 여력이 되면 근데 이분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아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경우는 100원에 의지보여준 최태원 이거 뭐 최태원 찬양하는 기사네 이거 머니투데이 완전 광고 좀 어이없다. 바꿨나 보지? 그러니까 MBC는 아주 황당한 소송이다.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이 머니투데이는 의지보여준 채널 그냥 악플러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하면 안 되죠. 주권자들이 글을 쓴 아니 이게 건데. 지금 이 노소영하고 이혼에 관련된 네, 것들인데 맞아요. 이 어쨌든 내용도 그거예요. 분명한 건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이건 팩트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욕한 사람 있겠지. 근데 이걸 지금 잡아다가 민영사를 다 걸고 오늘은 뭐 노소영의 그 뭔만 미친 자 취급했던 그 기사가 나가던데 노소영이 뭐 한마디로 슈퍼 갑질을 해서 집안에서 근데 회사가 아니고 뭐 집안에서도 갑질한 표현을 쓰나? 그러니까 그냥 부부끼리 뭐 그냥 좀 다툼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가족들한테도 갑질을 했다 그러는데 가족한테 갑질을 뭐 어떻게 하면 갑질이 되는 아니 거지? 뭐제 운전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의 갑질하는 거는 가끔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데 약간 저도 내용을 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가족까지 끼어서 하여튼 노세영을 정말 나쁜 여자로 몰았는데 그거 지금 언론사들이 무조건 최태원 편을 들어요. 이 광고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약플러도 마찬가지고 최태원이 그냥 돈으로 지금 언론을 구워 삶았는지 그냥 죄다 최태원 편 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 그 이혼 관련 소송을 쓰는 하는데 어떻게 지 회사를 동원하고 그 언론 그 아마 SK도 홍보팀 묶였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개인 소송인데 이렇게 해서 홍보팀을 개인 소송에 동원하면 저거 배임이잖아요. 배임이 그거 될 수가 배임이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사립학교 비리 우리도 많이 이제 변 대표님은 표절 많이 대응해 봤고 저는 재벌 비리하고 사학 비리 많이 해 봤잖아요. 사학 비리에서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사학법인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인 비리로 문제가 됐는데 법인이나 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몇 천만 원을 써요. 그 유명한 변호사들을. 그럼 그건 대법원 판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배임하고 횡령이 돼요. 지금 최태원이 발작을 한 계기는 이 네티즌도 그렇고
자기 둘째 부인을 비판하면 발작을 일으켜요. 아... 그러네요. 그 노동하고도 지금 그 문제인데. 그 둘째 부인 어리고 막 딸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 그 네티즌도 뭐로 고소가 되냐면 네. 대단한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패널들이 이야기한 거. 네. 심리 상담하다가 만났다. 뭐 나이차가 많이 난다. 그다음에 뭐 요런 내용. 그다음에 이준석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준석이 방송한 이야기를 이분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야당 이야기나 이재명 이야기 나오면 부들부들 달려들고 막 정신을 잃는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변 대표님 말씀처럼 뭐 초과잉대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찌라시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네. 최태원이 단순히 이혼을 한 정도가 아니고 SK 경영권을 둘째 부인 아들한테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애들 세 명 다 노소영 편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지. 아버지가 분류했는데 아버지 편도 놓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절로 빼야 되니까 이 둘째 부인이 이렇게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발작하는 게 이 경영권 문제라는 거거든. 상속 문제하고.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지금까지 어쨌든 재벌 총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 총수에서 욕한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감옥 갔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차별 레츠인들을 고소한 경우는 없었는데. 아까 그 이제 이 촛불 쪽에다 부탁한 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취하를 해야지 SK에서. 예. 그 정도로. 근데 오너가 하면 아마 이 취하가 안 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오너에 있으면은. 예. 그러면은 다 몰려가야지 SKT 본사가서 최첨 때려죽으러 가야지. 예. 계약서도 계약서이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돈으로 사람 죽이는 거냐 해서. 보통 이제 회사가 하면 회사가 하는 경우는 취하를 하면 취하를 많이 해요. 잘 돼요 회사가. 근데 오너 개인이 지금 필 받아 갖고 과잉하면 거리도 못 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야기했다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회장님 취하는 게 좋겠어 그랬다 날라가지. 날라가지 못 날라가지. 지금 이 분위기면 날마다 막 입장문이 나오잖아요. 막 노소영을 비난하는 입장문 길게 막 발표하고 이게 엄청 돌아요 지금. 한번 SK 본사로 쳐들어갑시다. 그게 안 되겠냐, 대대. 그게 안 되겠냐. 다 모아서. 예. 화영식 한번 하죠. 화영식. 옛날 우리 보수분들 좀 안 했던 화영식 한번 쳐대요. 일단 저기 태블릿 PC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왜 네티즌들한테 이렇게 잦은 고소를 하느냐, 손배를 하느냐, 는 그 다음에 노소영 씨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의혹. 근데 아유, 지금 어떻게 따려봐. 노소영 씨를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아, 노소영 씨 제가 만날 거예요. 예, 네, 제가 만날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그, 부부 간에 또 그 동거인하고 벌어진 문제는 사실 저희의 관심 영역은 아니죠. 제가 또 개발 영역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데 다만, 재벌 총수가 여러 가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재벌의 힘으로 또는 언론을 매수하는 힘으로 막 그 갑질이라든지 위력을 발휘한다면 요건 이제 이건 안 되지. 감시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재벌이 없었어요. 네, 노소영 씨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인간은. 그렇죠. 노소영 씨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고 거기에다가 해필이면 윤석열 딱 붙어다녀 지금. 이게 때문에 국민들을 봐도 미국에 또 따라가서 줄레줄 따라간다고. 와, 그냥 용산 집무실에서 살아. 어, 노소영 씨하고도 이혼했는데 가서 살아. 하여튼 이게 이 인간이 정말 이 밉상과 아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지금 거의. 아 진짜. 네, 뭐 오늘 변 대표님 저만 너무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임세윤 소장님 뭐. 아니 저는 네. 지금 뭐 하나 제보 비슷한 걸 받았는데. 대한민국 왕주 제보도 받으신 거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가. 네. 사실 제대로 지금 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그 김웅 의원도 고발하게 됐고 공수처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다 멈춰서 수사가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 같이 했었던 윤석열 라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다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규 부장검사라고 예. 있고요. 또 송창진 검사라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송창진 검사라는 사람은 이트론이라는 데 사회이사였고 예. 얼마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네. 그러던 이번에 공수처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성규 부장검사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무슨 이게 다 회사가 근데 다 주가 조작을 했던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가 네. 주가 조작해서 거래정지 먹고 어떤 회사였거든요. 사회사를 했는데 김건희랑 아주 친한 분들이군요. 그래서 어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에 김성규 이사가 이제 사회사로 들어갔다가 이 회사도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고 회사의 명을 계속 바꿉니다. 네, 그 회사에 이제 이 김성규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공수처로 갔죠.
송창진 검사, 이 사람은 부산저축은행도 수사를 했대요. 예전에 그때 윤석열이 봐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트론이라는 데 사회사, 여기도 또 주가 조작해가지고, 근데 또 시기가 되게 웃깁니다. 윤석열이 경선할 때, 또 후보 됐을 때, 실제로 집권했을 때 그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고, 또 신기한 것은 그 옛날에 이제 김건희 여사 1단계 주가 조작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그때 관여했던 제3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준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가 조작만으로 전과 사범인 그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또 송창진 변호사랑 또 잘 안 돼요. 뭐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다 공수처로 지금 대부분... 공수처로 얼마 전에 갔어요. 김선규, 송창진 이 두 명. 그래서 지금 윤석열 라인이 공수처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 공수처를 지금 이자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작년에 고발한 사건,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고발을 했는데 송영선 검사라고 이제 실명을 우리가 다 공개하는데 엄청 적극적으로 수사해가지고 필적 감정 우리한테 한 세 개를 더 시켜서 우리가 증거 다 갖다 줬고. 이번에 또 추가 증거까지 다 갖다 줬고, 사실상 체포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근데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위가 맡고 있겠지, 이거. 그래서 여기 공수처도 한 4월 중에 한번 쳐들어가서, 이거. 쳐들어갈 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또 너무, 우리, 저 임세은 소장과 저희들 또 너무 답답한 게, 윤석열이 정당 내부 경선에 불법으로 개입했잖아요, 여러분. 이준석 날리는 것부터 다 불법 당무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발했는데, 사건 접수만 되고 고발인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안 와요. 지금쯤 연락이 와야 되는데 수사 의지가 있으면 보통 일주일 만에도 오잖아요. 수사. 그리고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이거 정말 사상 최악의 배임이고 국가경제를 흔들어가지고 실제 안 줘도 될 이자를 10억 이상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고발인 조사도 지금 몇 달이나 나가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기가 큰지 검찰로 넘기는데 저도 이제 12월 달에 제이태블릿 PC 윤석열 한동훈이 고발했잖아요. 네, 아예 연락이 있죠. 없어. 그러니까 무슨 기각을 한 이것도 없이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격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 희준님께서 최태원 내연녀 커플이 하는 짓이 김건희랑 비슷한 걸 참 야비해 보이네요. 안진걸은 진짜로 무서운가 봅니다. 아니 제가 뭐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좌우중도 합작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SK에서 입장이 왔다니까 이제 미도치나 변희 대표님 그룹이 할 때는 쌩까다가 입장이 왔다니까 하는데 저희들 힘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도치, 안진걸 TV, 임세은식당 TV, 인사 TV를 중심으로 또 좌우중도 합작 집회 연대하는 분들의 힘인 것 같아요. 같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늘어나니까 신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의 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빠른 충전님께서 안 소장님 윤석열을 실망 누가입니까? 제가 이깁니다. 그런 놈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도 몽골 시림 선수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절대 안 질 겁니다. 예. 아 윤석열은 하체가 가늘어서. 예. 그리고 부동시로 군대 비리를 저지른 자한테 제가 질 수는 없죠. 그래도 저희는 18개월이지만 그래도 군복무 마치고 왔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뭐 이게 뭐 가발이니 많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 재판장에서 검사가 그 이동재 채널A 이동재 사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이동재한테 이제 그 녹취록을 막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동재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재가 아니요 그냥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읽으라니까요. 가지고 읽어. 변호인인가 검사가 읽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동재가 아 그 대머리 새끼 말이야 씨발놈 뭐 이래요. 예, 그게 네, 실제 그 이동재가 한 얘기. 채널A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정말 거기서 재판장에서 그걸 읽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 베니 대표님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대머리 의혹은 가발 의혹은 사실이. 그러니까 채널의 기자들끼리는 한동훈을 대머리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뭐 한동훈이가 뭐 주먹이 짱이라는 또. 아이고 뭐. 나랑 싸워도 좋은 거 같은데. 이봉규 씨가 그 막 터트린 전설인데. 그리고 이인규가 쓴 책에 보니까 이인규 책 여러분 뭐 진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책인데 변 대표님도 엄청 맹비난하고 그랬는데 거기 한동훈 찬양을 해놨어요. 아, 그러다가? 네. 아. 정말 락뜨거울 정도로. 아, 어떤 목적인지. 이인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가짜뉴스 터뜨리고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문재인 욕보이고 그랬던 놈인데 거기 한동훈 찬양을 해놨다니까. 한 자리 달라는 거네. 그렇죠. 예, 윤석열 한동훈한테 내가 니들 위해서 다시 노무현 문재인이 이렇게 보관 참시하니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찬양하니 또 정치감치를 시대니 나 좀 써주라 이런 거지. 비열한 놈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한동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식당 지금 17,300명 독자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이트TV 21,500명 돌파했고, 미디어워치 348,000명 돌파했어요. 우리 미디어워치 진짜 40만 정도는 됐으면 좋겠네요. 안진걸TV도 85,100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인사이트TV, 임세현TV는 빨리 5만을 돌파하고, 안진걸TV 10만 가고, 미디어워치는 40만으로 가자. 이렇게 한번 서로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봐요.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 한동훈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엄청난 국민적 화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매불쇼에서도 한번 터뜨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이 나가면 내가 가서 출마해서 바로 잡겠다. 근데 시사 폭격에서 일단 바뀌셨죠? 시사 폭격. 그 다음에 스포츠 춘체에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바가는 놀려고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동훈이 총선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중간에 좀 끝난다고 보는데, 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 탄핵을 하면은 한동훈이 역풍을 이용해서 당에 가서 뜨고 총선 출마해서 총선 지휘하고, 여기에 민주당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예. 한동훈이 출마하면 내가 거기 나가서 끝장을 내주겠다, 한동훈이. 그래서 조건부 출마, 한동훈이 나가는 지역구에 내가 나가겠다. 그 무소속이나 촛불태극기 연합공천이나. 그래서 나가서 뭐 제 앞에서 입이나 놀릴 수 있겠어요? 그럼 아, 일단 이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토론회 이제 못하겠지. 제가 막 너무 육개 상쾌 통쾌하다고 지금 소문내고 다니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태극기당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미디어워치에서도 스포츠인치 댓글도 아 대표님 태극기당은 이제 느낌이 태극기는 너무 좋은데 하도 저 보수 변제 이제 임세훈 소장님 집회 받았다면 보수 변제 새끼들이 들고 다녀서 이름을 좀 바꾸자.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좌우 중도 합작당이나 태극기 촛불 연합당이나, 왜냐하면 당이라는 명칭은 못 쓰면 세력이라는 그 네트워크나 이런 모임으로 쓸 수는 있어요. 무소속이다 하더라도 당을 안 만들어도. 그렇게 그건 제가 한번 네이밍 해보고, 변희재 대표님 나가면 임세훈 소장하고 저 뭐 김준혁 교수 등등은요 다 공동 선대 본부장으로 갑니다. 임세훈 소장 출마 못 하시겠네. 한동훈이 그 송파을로 이사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내일이나 공문을 보내버리려고요. 송파을 이사한 게 맞냐, 출마 준비하는 거냐. 원래 어디 강남 살고 있는데, 네. 네. 거기 타워팰리스인가? 네. 본인은 강남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아마 이런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나 봐요. 정치검찰들 전부 다 강남이나 부산에, 지금 부산에도 지금 윤석열 측근들 엄청 나가잖아요. 정치검찰들. 다 니들 해먹어라. 그러니까 그럼 약간 희생하는 척하고 송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송파도 강남이랑 똑같거든요. 분위기가. 무슨 희생. 또 뭐 김웅 지역구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웅? 예. 김웅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송파에서. 예. 김웅. 그런. 근데 김웅이 나가는데 그 한동훈이 들어가면 진짜 그것도 참 모양새가 어차피 검사인데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송파를 출마하면 제가 송파를 나가서 이제 미리 이렇게 꽂아놔서 막 한동훈이 못 나옵니다. 제가 나간다고. 네, 우리 임센TV의 허영님, 허명웅님께서 임 소장님 도리도리 보러 왔습니다. 그 쇼츠의 마녀 도리도리 한번 해주시고. 그 변 대표님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변 대표님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셔야 됩니다. 정치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사소해도 저는 그리고 공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단 안 할 건데 그리고 뭐 최대진 전 회장님의 임세훈 소장 같은 분이면 돕겠다는 입장이신데 한동훈이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서 짓밟아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 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오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 저 사람 저렇게 막 집회하고 방송하더니 정치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 태극기도 배신하고 촛불도 배신한 천하의 사건 조작 세력을 심판하러 안혜욱 선생님 뛰어든 것처럼 뛰어드신 거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죠. 그 한동훈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역풍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윤석열도 그 역풍으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윤석열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쓰러뜨린 거지 민주당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역풍이 아닙니다. 예. 이것도. 예. 자, 임센TV로만 해도 벌써 105명 넘게 들어왔는데, 임세훈 선생님 도리도리 한번 해주신 다음에, 변 대표님 출마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아, 이거 몇 번 해가지고 재밌네. 그 쇼츠에 많이 보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출마선언 접하시고.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아마 분명히 이제 후보로 많이 가면 토론회를 법적으로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태블릿 얘기하면 과연 한동훈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그런가. 태블릿 이야기 마시겠어요? 이재명 조작하는 거네요. 이재명 수사부터 시작해서 다 조목조목
따지시겠죠. 이인규에도 대해서 따지고. 그렇죠. 아니, 말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인생소녀 오늘 발언 분량이 제일 짧아요. 더 이야기하세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왔더니 이게 지금 심장이 두근 거려가지고. 아, 그 저기 몸 안 좋으신 거.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술도 끊으셨는데. 총선까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네. 1년 안에 윤석열 한동훈 체제 무너뜨려야죠. 이것들이 총선에 나올 수 없게끔 끄장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임세은식당 제2회 금요 디너 6시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날. 이번 주에는 강윤경 변호사님 오시는데 박진영 JYP님 오셨어요. 우리 스픽스에서 마키아벨리 진행하면서 베니 대표님이랑 아주 중이 잘 맞죠. 최근에 뭐 18만, 20만까지 났더라고요. 스픽스 방송 치고는 아주 많이 이제 보긴 했는데 그분은 총선 전에 탈핵이 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난다. 또 그런 점만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텅디 피디님이 재방송 올리니까요. 여러분 안정일 TV로 오셔서 박진영 평론가님의 아주 속 시원한 분석, 사이다 발언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반에 재방송합니다. 저희는 아무튼간 화수목금 안정일 TV 오신 분들은 무조건 재방송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한번 접할 수 있도록 베네 대표님이나 박진영 대표님 같은 분들이 소정에 오셨는데 한 분은 더 보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뭐 희정 김님이 네. 팔뚜껑 나오면 잡을 사람은 변희재 뿐. 생각나니 신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한동훈 총선 출마에서 뭐 신드롬 난이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상황 벌어지면 제가 나가서 제거할 테니까. 너무. 오늘 연어서도 보니까요. 저도 변 대표님 생각이나 이게 100% 똑같은 게 한동훈 아무도 아닙니다. 라고. 그냥 천하 제일의 시건방에 네 가지만 떨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지가 주목되니까 거기에 지금 그 놀이에 푹 빠져가지고 기자들 만나는 걸 즐기고 아주 언론 플레이 이런 놈인데 도어 스태핑도 이제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하잖아요. 도어 스태핑 할 때 질문도 선별한대요. 기자들한테 네. 질문을 쭉 받는데 아침에 그래가지고 요거 질문 자기 받겠다고 해서 그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질문에서 그 네. 메시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보통 다른 장관들은 진짜 급하니까 일찍 들어가잖아요. 막 종종걸음으로 한동훈 보셨어요? 딱 올라와가지고 기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온 매무새 다듬으면서 얼른 와야지. 네 새끼들 내가 얼른 플레이 하는데 이런 표정이야 이자가 완전히. 그러니까 한동훈이 전 그 출근 전에 하는 것을 옷 챙기고 들 색 챙기고 하는 게 이제 일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뭐 도넛스 뭐 이런 거. 그 DT를 그러니까 코디를 쫙 하잖아요. 예. 나오려고 착각하기 본인이 되게 인기 많고 연예인이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그 착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디 조사에서 보니까 그 비호감이 70%가 예 지금. 한동훈이? 그 관료랑 정치인 포함해서 거의 비호감 1, 2등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다 들고 있고 오늘 보니까 출마 반대론도 70%예요. 그러니까 출마 내는 이렇게 높다는 거냐면 너 같은 놈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조갑제가 한동훈 찬양해서 띄운 주범인데 예. 그저께부터 한동훈은 올리질 않아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 조갑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무조건 이제 조갑제는 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제 아주 나쁜 의미의 법주주자야. 그러니까 나쁜 판결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론 내렸으면은 이제 보수는 들이받으면 안 된다는 게 조갑제예요. 그래서 예. 탄핵도 그렇게 탄핵무효하다가 이제 범죄 나오면서 이제 그걸로 또 이제 바꾼 건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됐으면 들이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최대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한동훈이 현재 들이받고 있잖아요. 안 뛰어 아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을 뛰었던 이 보수 노인들이 이번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동훈 찬 출마 반대 70%를 보니까 보수까지 포함된 얘기인데 네. 아 저런 놈이 출마하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보수당에. 네. 득표에 도움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조국 교수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 논란도 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동훈이 일종의 약간 국민적 반감과 논란의 주인공이다. 결혼자가 나오면 총선에 덕이 안 된다는 분석을 냉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70%의 국민이 네. 아마 이제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 한 50, 60%가 반대하고 그렇죠. 보수 중에서도 보수 10에서 10%도 반대한다는 얘기는 선거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윤석열이 득세해서 난리 났는데 또 정치검찰이 득세한다는 거냐 이거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랑 한동훈이 총선 때 맞부딪힐 가능성은 없어요. 네. 네. 저는 그 전에 한동훈은 제거된다고 봅니다.
제거된. 아 오늘 오늘 이상 안진걸 TV로 슈퍼챗이 몰리는데 김도란도라님께서 변 대표님 안 소장님 임 소장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케이 아까 아, 또 한 분은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아, 넘버 2님께서는 변 대표 나간 민원 공채를 말아야 한다. 표합치미와 그러니까 한동훈 심판 위해서 뭐 저는 우리 좌우중도 합작 연대 세력에 의해서 민당이 정중히 요청할 수 있다. 정중히 강력하게. 오빠 의리 어디죠? 누구죠? 아니, 그러니까, 김우 아니 민주당이 누구죠? 아, 지역위원장님들 계실 텐데 아, 네. 어쨌든 범 저기 진보 중도 보수 연합 후보로 윤선 한동훈 심판 후보로 지금 전주에서 안혜우 후보님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근데 나가면 진짜 이길 자신 있으신 거죠? 제가 방송에서는 충분히 이기신다고. 나는 못 나갑니다. 제가 나가면 못 나가요. 못 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그냥 막 들고 다닐 텐데 야, 이거 네. 어떻게 나와요, 나 오늘? 예. 그러니까 변 대표님 여러분 조건부 출마 소식을 너희 알려줘야 되면 한동훈이 안 나오면 변 대표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동훈한테 내일 정도 공문 쏠 거예요. 너 나가면 나 나간다. 그래서 미리 자백해라. 어디 갈 건지? 이사 갔는지? 아니 그거 물어보고 송파울 출마 생각 있냐? 있으면 내가 나가서 거기서 당신의 범죄 행위를 밝힐 거니까 그 전에 그냥 자백하라고 이제 공문 한번 더 쏠려고. 네. 좋습니다. 공문기에서 보내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네. 최철한테 공문을 썼잖아요. 네. 그 와이프 괴롭히지 말고 자백부터 하라고 해서. 좋습니다. 한동훈 최철한테 내가 수시로 공문을 쏠려고 그래요. 아무튼 한동훈 관련해서는 좌우중도 합작기 기자회견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방송, 집회, 공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SK는 여러분 이렇게라도 왔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분석해야 할 건데요. 근데 한동훈은 아예 아무 입장도 없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곧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생길 건데 그 전까지는 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선 한동훈은 태블릿 포함하여 그동안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건에서 조작했다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는데 거의 답해라.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를 한동훈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이게 수사사항이어서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그러는데 수사사항이 아니야. 한동훈이 조작한 거 수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그렇죠.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거는 그 태블릿 PC에 사진 찍힌 그 인간. 불법 저지가 찍힌 사람 누구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장시호하고 그렇게 친했다는 건데 이건 장시호가 조작한 건데 그러면 장시호한테 당신이 위증교사 한 거냐 이거 두 개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수사사항이 아니에요. 자기가 답을 하면 돼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장시호한테 이런 거 여태로 조작시킨 적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뒤에서 그랬다면서 내가 뭐지 이 태블릿 건 관련해서 변 대표님 뭐 잡았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거를 기자들한테인가 근데 그것도 벌써 두 달 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모든 사람들을 당신은 다 잡아놓는데 왜 변호사만 못하냐니까 아 조만간 잡아놓는다 했는데 그게 두 달 전이라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한동훈이한테 공문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동훈이 알고 있고 보고가 됐다는 게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면요. 제가 이 태블릿 PC 의혹 또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범죄에 대해서 저희끼리 주장할 때보다 좌우중도 합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진보 인사들 뭐 그다음에 보수 인사들이 속속 결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 집회 뭐 여러 군데서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걸 어디서 알았냐? 매불쇼에서 여러분이 그때 소개되게 됐잖아요. 뭐 스픽스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벌 대기업에 있는 제 지인들이 야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리고 아예 몰랐는데 매불쇼 보니까 그럴싸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베니지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처음으로 접했다 일. 옛날에 그냥 웃어 넘겼는데 접했고 들어보니까 야 SK나 한동훈이나 윤석열 진짜 문제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대응을 너무 안 하니까 네.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아예 이 문제를 몰랐던 중도층이나 대기업 직원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법무부 직원들, 정치검찰들이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조선일보에다 저게 이렇게 광고를 다 전면했잖아요. 네. 얼굴 딱 박아가지고. 또 한 번 낼까 그러는데 네. 또 최창과 한동훈이가 조용히 있는 놈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힘없는 그 할 말로 소송하는 놈이 최태원인데 네, 네, 네. 이 정도까지 간 데서 못한다 한동훈과 최태원이 이건 막 걸린 거죠 걸린 거. 그렇죠. 옛날 한동훈 장관 같은 거는 유튜브도 다 보고 다 고소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MC 장원이 걸렸는데 네, 네, 네. MC 장원이 고소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벤 대표님의 쇼츠 짤이 있잖아요. 야 한동훈이 야 인마 나를 고소해 나를 고소해 왜 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그래. 제가 흉내낸 것도 수십 마리 맞더라고. 지금 최태원도 마찬가지. 예. 힘없는 서민들만 고소하고 다니는데 왜 저는 고소 못하는데 2년째 난 2년째 최태원이 범죄자라고 떠들고 있는데 고소 못해요. 좋습니다. 우리 미디어워치의 피상언니님께서 슈퍼챗 쏴주시면서 영원한 리더 변희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젤리켈리님 이분이 인생소장 팬이기도 한데 매불쇼 이재호 말이 웃겼어요. 한동훈은 방송 팬을 하면 된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본인이 빠질 테니 한동훈 데려와라 그랬대요. 매불쇼에. 아니 이제 빠진 자리에는 임세훈 소장이 가야죠. 네? 어떻게 매불쇼 이번 주 목요일 경제편 내일인데 저는 연락 왔던데 혹시 연락이 안 왔나요? 아니에요. 네, 언제 또 나가시나요? 네 모르죠. 괜히 그 청이 좀 건의 좀 하기도 하잖아요. 매불쇼에 임세훈 소장이 필요하다고. 아, 저는 그쪽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경제 파트 말고 정치 파트에 좀 넣어주세요. 제가 정영진 오윤애한테 머리채 뜯깁니다. 정영진 MC와 최욱 MC님께 영상 편지를 하나 띄울까요? 왜 그랬어? 왜 변희 우리 좌우중답작에 이 원투쓰리인 변희재와 안진걸과 임세윤이 있는데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걸은 2주에 한 번씩 또는 1주에 한 번씩 부르면서 우리 대장이나 다름없는 임세윤 소장은 안 불러주시는 겁니까? 지난번 경제편에서 엄청난 인기와 굉장한 그 장안의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MC님, 최욱 MC님. 예. 여성 경제학자, 여성 경제 평론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임세훈 소장님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뭐지? 대표님 뒤지 박수.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자, 저기 변 대표님이 8시부터 노영의 디너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매주 수요일 제가 이제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가양역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피곤하시고 좀 쉬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좀 네. 보수 소식 마지막 변 대표님 네. 브리핑 해주고 임재현 선생님 발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국본이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할 때 이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쨌든 이 단체는 이 보수의 분식집이라고 불리는 단체예요. 네. 모든 보수 이슈를 가지고 다 다루는데 보수의 분식집 네. 재밌네요. 가면 있잖아요. 보수의 김밥천국 몇십 개 막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단체들은 탄핵 무효는 계속 갖고 갔었기 때문에 윤석열로 변절까지 안 갔던 단체인데 단지 윤석열을 까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까지 안 갔고 국힘당을 쳐들어가서 국힘당은 위장보수다 해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본이 지금 세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탄핵 반대했던 정통성 앞섰기 때문에 국본이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본이 어쨌든 국힘당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 이것들은 사기꾼들이다. 위장보수는 사기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거 이제 아 이건 이제 하나 회기 거졌구나 하나 있고 이 김재원이 지금 벌써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정광훈이 도둑대로. 와, 이거는 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들을.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이게. 첫 번째 정광훈 만세 불렀다가 네. 다음날 정광훈 누군지 몰라요. 그랬으면 끝내야지. 네. 미국 가서 또 정광훈 만세 불렀다가 다음날 사과합니다. 이 정광훈이 완전 병신이 됐어요. 김재원 네, 때문에. 네, 진짜로요. 두 차례 총소도 맞았잖아, 이거. 너도 울러다녔어. 그리고 이제 징계를 들어간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정광훈 만나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국힘당은. 네. 정광훈. 개명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완전 끝장이 났어요. 정광훈 이민 간다는 얘기, 이민 간다는 얘기 어제 이틀 동안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 자기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민 간다 그러니까 다들 박수치고 다 좋아해요, 지금 국민들이. 네. 드디어 가냐. 제발 가라. 미국에서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은 일로 와서 윤석열 타도 집회에다가 좀 아줌마들 집어넣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무시 당하고 어떻게 네. 참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김현민 목사님께서도 정광훈의 천재 김 목사님께서도 정광훈이 타도투쟁 나온다면 일단 손은 잡겠다고 공언을 하셨어. 용서해주겠다 당분간 일단 손 잡고 그 다음에 따지겠다. 결산은 다음에 하자 있잖아요. 결산은 다음에 아니, 하자. 그 길거리에서 키우는 개도 걷어차면 덤비는데 지금 정광훈 몇 대가 더 많았으니까 저런 쪽에다가. 예. 그래도 웃으면서 이전에 만세면 그게 개돼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줬는데. 광훈에 집회한 거니까 네. 아직도 그 사람한테 못 차렸어요. 대표님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정광훈 만세 네. 윤석열 만세를 같이 했다고요. 윤석열 만세가 나오냐고 적고를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갑질 당하면서 벨도 없죠, 벨. 바보 같은 놈. 아니 정강은 이제 또 사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오픈 프라이머리로 자기가 이제 또 이 공천권을 따린다 그러는데 아니 신혜식 대표가 왜 아웃됐습니까? 서류에서 아웃됐는데 오픈 프라이머 뭐고 정강훈하고 어울리면 다 끝장 내겠다는 거잖아요 징계하고 정강훈 옆에 있는 간들 이제 서류에서 다 아웃당해요. 뭘 오픈 프라이머리 또 하니까. 지금 국민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윤석열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민심 반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장악하려고 다 방금 100%로 이제 총선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사기 그만 치고 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요 원래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걸 가만히 맡고 있으면 개돼지다. 예, 아유 변 대표님 정리 잘해주셨고요. 우리 미디어워치에서 제인팡님께서 매불쇼는 오인혜 씨가 딱입니다. 변 대표님한테 부담 주면서 알겠습니다. 오인혜 선생님 잘하죠. 제가 약간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드레님께서 정영진 사모님께서 반대하신다는 임선 선생님 오시는 걸 그 러브라인이 소미 나면서 일파만파입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막 사진 뭐 합성해서 카톡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저기 샘차미님께서 변희재님하고 우리 오늘 저녁에 안진일TV 나오는 박진영 평론가님 두 분 케미가 아주 좋답니다. 근데 실제 마키아벨리 최근에 스픽스 그 쇼츠 말고 그 그냥 우리 일반 방송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변 대표님하고 박진 평론가님이 한 대담이에요. 18만, 19만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세훈 소장 나온 악자치거리 좀 12만, 13만까지 이제 그게 강세고 빡진당은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심해하다 보니까 조회수는 한 아직 5만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데 평가는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 방송은 빡진당 저녁에 보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보기에는 양 박사님 막 거기서 막 소리 들고 막 이러는 빙거리를 퍽거 말아! 퍽거 말아! 막 소리 지르는 그거 하고 나면 약간 기운이 빠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세훈 소장 오늘 좀 저 약 드시고 그래서 술도 끊고 몸에 안 좋아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좀 길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조작 날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오늘 지금 제가 아까 뭐 제보 받았다고 한 거 네. 지금 공수처까지 이제 장악을 하는 시도를 보고 아 얘네들 진짜 버릇이 그동안 조작 날조하고 항상 이렇게 위장하고 자기들끼리 막 만들고 하는 게 아직도 그냥 습관처럼 하는구나. 반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금 공수처가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가 윤석열이 본인의 라인들을 다 심어놓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사람들이 또 주가 조작의 혐의가 또 있대요. 저도 듣기로는. 김선규 검사, 송창진 검사 이 네. 두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왕주만 팔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황당한 행태를 단독 특종을 터뜨린 임세훈 소장님의 두 번째 공수처도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 길게 잘 들어주셨는데 저희 이거 얼른 광고할게요. 이거 변 대표님 좋아하는 분들이 보내주신 거라서 요 금요일날 하는 강용 변호사님 그 해운대에서 활동하지 않은 부산 수영구 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스포츠 춘추에도 변 대표 같이 갔는데 해운대 일품한 후 드셔보셨죠, 변 대표님? 맛있어요. 이분이 최동원 기념사표 사무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일TV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제 사무실로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텅디PD님 박혜선 아나운서님 제가 드리려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몇 개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광고하면 몇 개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일꾼들 드리려고 해운대 일품한 후 갈비탕 진짜 맛있습니다. 한우예요, 진짜. 네, 진짜 한우고요. 양도 푸짐하고요. 저도 먹어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농부 햇살 담은 버섯 농 청년 농 경북 상주에서 윤석열하고 싸우면서 유기농 버섯 농사 짓는 분 녹각 영지 진해 변 대표님 드셔야죠. 힘 빠지니까 얼른 드세요. 요거 먹으면 힘이 확 솟습니다. 그다음에 산삼순백 햇살 담은 버섯 농원의 산삼순백 저희 진보기업 유튜브 또 미디어 유튜브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정성껏 광고를 해드립니다. 요거까지 드시고 가시죠. 산삼순백까지. 아 그러면 산삼순백은 가면서 드시는 것으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버섯 진행을 드셔서 힘이 솟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햇살 난 버섯 농원 산삼순백 마이봄 체크 아마 산삼순백 마이봄 체크는 미디어치도 광고하시죠. 아니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있어요. 산삼순백은 해요. 아 마이봄 체크는 없나요? 네. 마이봄 체크는 아마 박시영 TV 이렇게 진보 방송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햇살 남은 버섯 농원 그다음에 일품한 후 이렇게 저희 진보계 유튜브들 좌우중답작 지지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정성껏 제가 광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진걸 TV, 미디어치, 인사이트 TV, 임세식당 TV로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2,000명 안팎이 들어오셨거든요. 또 나중에 재방송도 올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재방송으로 또 봐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쨌든 내용은 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SK그룹의 답변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죠. 예, 여러분 두 분 인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8시 스픽스 노디쇼에서 베네핏 다시 만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박진영 평론가님 임세훈 소장님 방송은 9시 반에 재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디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보내줘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